아마도 시간이 왔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또 누가 왔을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오랜만에 나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감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 야 텐션 높이라고 나도 텐션 높이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단식만 하다 보니까 아마도에 나왔더라도 선수 출신 분들이랑 이제 복식 경기를 하는데 복식 경기를 좀 더 해야 됐었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아 그럼 단식해줘? 네 아니요. 전혁진 선수의 복식 경기를 한번 보게 되겠는데 또 균형 선수 오랜만에 아마도 나오는데 네. 제파 팀이랑 했던 것보다 오늘 열심히 뛰어서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버리겠다. 오늘 오신 분들은 딱풀 팀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오늘 정예 멤버를 꾸려서 나왔는데 자기소개 한 명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배드민턴 선수 출신 딱풀 대표 한태일입니다. 네, 아니. 여기 딱풀 또 제휴된 체육관이라면서요? 시원하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일산의 코리아 배드민턴 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딱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 위해 체육관이나 뭐 레슨 등 편리하게 동호인 활동을 하시라고 서비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딱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형은 1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진짜 선수들이랑 만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황민춘이라고 하고요. 동호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승한 대회 있어요? 박조 선수랑 준자강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나오고 싶었어요 아마도? 친한 승인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승인이 또 오네 여기 지금 또. 승인이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선수들 너무 세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나가도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렇진 않네요. 야 발라버려야 한다니까. 한번 배우고 싶은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누구예요? 저 이상민 선수. 이상민 선수? 네. 왜?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스매싱도 잘 때리시고. 그래요? 그거 만들어준 사람 다 나야. 제가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준 거 오늘 한번 오늘 한번 붙어봐요. 저랑 안 붙어줄게요. 네, 용대 떼고 할만한지 뭐야 이럴지. 그래도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용대 떼고 한판 붙는 걸로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 저거는 본 적 있네. 어디서 봤었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 대한배드민턴 협회에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배드민턴 대회 했을 때 그때 했었죠? 네 했었어요. 아 그때 경기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레슨하고 있는 25살 원윤호라고 합니다. 네, 원래 했던 클럽이 산이 야간 산이 클럽 다른 클럽인데 또 미약 클럽 장애인 레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잘해요 잘해. 귀걸이 하고 나온 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에이조 출신 맞죠? 아 네 맞아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잘하잖아요. 부담감이 덜한 게 배우려고 온 거여가지고. 오늘 그러면 붙고 싶은 선수 한 명 딱 지목. 두 분. 두 분? 이용대. 아 나? 전혁진 선수. 전혁진? 혁진이는 왜 근데? 그치 복식 선수보다 좀 느리겠다. 아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용대 선수 저번에 좀 살살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윗바탕 깔아야 되는데.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민턴 요기요라는 체육관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24살 박주호라고 합니다. 어 운동 생활을 했던 거죠? 작년까지 백석대학교 졸업하고 올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구나. 네. 아 갓들어온 코치님 그거 아직 진짜 잘 뛰겠다. 제가 충남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훈련했었던 친구예요. 시합 때 머리를 사무라이처럼 머리를 한마디로 드라이였지 그때. 오늘 그거 볼 수 있는 건가? 아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상대방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어플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네 그럼 그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는 A조 20살 고성환이라고 합니다. 언더플레이 한 번씩 봤잖아요. 구독은? 해야죠. 뭐야? 한 것 같아요. 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는 거야? 어땠어요? 승인이 형이 나가서 지는 거 보고 역시 선수는 다르다고 그냥. 오늘 경기하게 되는데 소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 20살, 21살 인터뷰 시키기가 제일 힘들어. 그 다음.
저는 파주에 사는 20살 A조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들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저 레슨을 안 해요. 8월에 군대를 가요. 아, 동반 입대. 동반 입대? 네. 오늘 그럼 경기 소감 누구랑 붙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 또 김재현 보는 것 같다. 김재현 인터뷰 할 때 질문을 하면 우초가 그러자, 우초가. 그래도 소감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소감 한번. 아니, 제가 파트너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이거까지 적어왔어. 와우. 이거 적어왔어. 요넥스의 희망 선수 있는데, 희망 선수. 고성호, 황지원 방금 이제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마이크 들어봐, 그럼. 마이크 들어봐, 마이크 들어봐. 왜 이용대 김용이었었어? 이렇게 써줬잖아. 저는 또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몸 풀고 경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시작하시죠. 뭔가 네가 할래? 네, 요넥스 김태관, 김재현 선수 대 딱풀팀의 박주호, 고성환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머리부터가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빌려고 머리를 저렇게 한 거야? 거의 뭐 사무라이네, 사무라이. 그쪽. 안녕하세요. 어이. 걸림이 어디? 4, 5, 7, 8, 머리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앞머리를 너무 많이 당겼어. 여기까지 들어 당긴 거 같아. 다 당겨가지고. 잘 받았어.
헐! 나이스! 아이! 나이스! 아이! 헐! 서! 와, 긴장했어. 하이! 끝까지 하자, 끝까지 어떻게. 어릴 때 좀 선수 생활 했었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 아, 치는 거네. 그치. 거. 중학교 때까지 했다고 했죠. 네, 중학교 때. 고성호 선수가. 네. 하지 하지. 헐. 하. 아빠도 좋다. 아빠도. 영수 씨가. 의정부. 헐. 자야. 잘 빼. 고성 선수가 드라이브랑 딱. 오, 야 점프 좋은데. 오, 아웃이야? 아웃이야. 오, 아웃이야? 아웃이야. 하. 하 힘들어. 야, 헐, 하이. 하이. 그럼 맞네. 지금 거는 이렇게 가야 돼.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의 누르기. 흰색 선 위로 머리카락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파이팅! 파이팅! 후! 오이? 뭐야? 好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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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너무 흥분했죠 지금. 아 더블 스코어.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쉬운 공이었는데 미스 실수를 안 해. 저 정도면 일부러 한 거 같은데? 미치겠다. 긴장. 한다. 박두 화이팅! 화이팅! 야 근데 한 번 내려보고 해봐. 더 잘할 수 있잖아.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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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르기는 아주 적당. 봤죠, 봤죠. 저거 운동 많이 안 할 텐데. 야, 아, 뭐야, 진짜. 난 주호의 저 열정이 보이는 저 눈빛이 좋아요. 열정이 보이는 저 눈빛이 좋아요. 헐! 머리 올려서 그런지 더 잘 보여. 파이팅! 인프라인. 헐! 아니 볼이 빨라요 박주 선수? 네? 볼 빠른 게 오지? 저가 더 빠른데 네 몸이 타이밍이 너무 엄청 빨라 지금. 보고 가자 보고. 파이팅! 헐. 김태관, 김재현 선수도 진짜 당황 많이 했는데 많이 죽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네. 이제 몇 번 뛰어봤다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할 줄 알아? 딱 딱. 와. 생각 없이 때리는 수민 씨가 세요 어제. 생각하면 걸리거나 그러거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but don't look too amused. This is a queendom, please respect the rules. Smile on the face, put in my place, but that girl be on side of the face. Let's pump brakes, but I'm at the아, 끝내자. 알겠다. 아! 오홀!
나이스. 헤이! 나이스. 헤이! 나이스. 아니야, 놀릴 필요 없어. 너가 잘못 친 거야. 제가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친 거야. 아, 꿀! 아! 불었어. 지금 이제 투세트 후반 오니까 타이밍이 좀 맞아. 아, 처음에 바짝 묶어가지고 공이 안 보였던 거 아니야? 공이 바싹 들어. 자, 이 경기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요? 역시 예상을 했지만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선수들이다 이거. 왜? 조합이? 네. 왜요? DB 리그전 때 활약하는 걸 봐서 피하고 싶었어요. 왜? 키가 크고 스매시가 강해야 하니까. 근데 선수들보다 더 빨랐어요 오늘 뛰는 거 보면. 공보다 아니 왜 공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떠있어. 공은 안 오잖아. 떠있는데 공 갑자기 공 안 맞네 하는 생각 맞죠? 네. 열정이 과했다. 머리부터 과했다. 코트에서 너무 과하게 뛰고 나왔어요. 일단 한 경기 더 하니까. 네. 네. 머리를 풀고 해야 되잖아. 아쉬움이 가득해. 아, 아니요. 하나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결과야?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네.
네, 오늘 고성환 선수. 아까 끝나고도 계속 홈질 난 것 같다. 딱번 맞았죠. 딱번까지 맞았는데. 네. 선수들이랑 경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 하나도 안 해보이던데? 아니, 선수들 솔직히 그냥 이렇게 봤더니. 다리가 왔는지. 다리가? 힘이 계속 풀렸어요. 자담 선수들이랑 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 유닛 팀도 인터뷰해봐야 되는데 어때? 오늘 경기 딱 해보니까? 아마도 저 처음으로 동생 루키가 나왔는데 그래도 매운맛으로 좀 보여주고 이제 처음에 강하게 영상하는데 그때 매운맛이 더 보여줘 버리는 거 있어. 좀 아쉬운 거. 김태환 선수는? 이제 아마도 하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 하나 위에 선배였으니까 이제 시합장에서 자주 봤어가지고 선수다 생각하고 뛰니까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뛰어요. 네, 아직 젊잖아. 20살, 24살인데. 근데 선수보다 그냥 저희 후배 친구가 공부해서 잘 쳐요. 주호 형은 좀 빠르고 이 고성환은 스매싱을 진심으로 때렸는데 잘 받더라고요. 받아낸 거 보고 어? 좀 다른데? 그렇지, 잘 뺄 줄 알잖아요. 네. 아, 어쨌든 한 경기 또 뛰니까 잘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해봐. 싹풀팀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일단 알림 설정 해봐. 오빠 나오셔? 화이팅!